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보스입니다. 보스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한 15년 전에 구매했던 유선 헤드폰도 있죠. 다양하게 보스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스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러니까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행사할 때 이놈이 제품이 나왔었는데 144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참 오랫동안 140불이더라고요. 144불인가? 제가 이 아마존 링크는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에서 졸작인가? 이게 실패를 했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이 사운드 링크 미니 이 제품이 어마무지했죠. 이 작은 사이즈에 굉장한 베이스를 낼 수 있는 스피커였고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는 저음이나 소리의 뭐 풍부함이 많은 잘 되는 스피커들이 꽤나 있었어요. 근데 요 사이즈에는 그런 능력이 되는 스피커가 거의 없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나오겠죠. 이게 정말 대세의 스피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철 지하철 탈 때 쓰는 보스 블루투스 이어폰,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요건 보스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겨울에 사용할, 지하철을 탈 일이 있을 때 겨울에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TT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거를 끼고 지하철을 타는 건 아니거든요. 쩌렁쩌렁하게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의 역할은 내가 스피커를 켜놓고 음악을 들을 때 내 중심의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소리가 나도 상관없는 그런 환경에서 쓰면 가장 좋겠죠.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냥 카타날입니다. 싹. 뭐예요? 말랑말랑하다. 오, 신기한데? 오, 말랑말랑.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집 쪽에는 설명서가 하나 들었고 한글이 있네요. 뭐 어차피 그 한국 이제 공식 서비스센터가 있으니까 뭐 보증서, 각 나라별 설명서, 먹지 마세요, 마이크로 오픈 케이블, 요거는 1m 안 될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은 마이크로 오픈 케이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말고는 뭐 별 특이한 거는 없어. 가죽에 쌓여 있네요. 아, 하단부는 가죽으로 돼 있고 이게 땀이 찰 건데, 그 다음에 여기는 패브릭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걸 지퍼로 이렇게 열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가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블루투스 버튼이 있고, 이쪽을 누르면 파워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업 다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뭐 펑션이나 기능 버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가죽이 와 정말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 이걸 뺏기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와이어 같은 걸로 돼 있나 봐요. 휘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네. 몰랐어요. 이거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스피커 유닛이 두 개가 있고 요건 아마 마이크겠죠. 이게 중간에 필요하면 전화도 되게끔 돼 있고, 여기 소재는 실리콘으로 돼 있는데 되게 부들부들하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충전할 수 있게 마이크로 오픈, 그냥 지퍼로 무조건 열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뭐 전반적으로 그래요. 여기 이제 베이스 통이 되겠죠. 이 조그만 곳에 요런 양쪽에 베이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페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스 커넥터에 우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히고 바로 연결합니다. 그냥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해도 돼요. 영어로 얘기합니다. 여전히 어색한 컴퓨터 발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는 감질맛 나는 한국어로. 한국어. 여기 보스 커넥터에서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해줘요. 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거를 해줍니다.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가보면 블루투스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블루투스로 세팅을 한게 아니고 지금 보스 커넥티드로 세팅을 한 거잖아요.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리를 틀어볼게요. 공짜 음원 사이트. 카메라를 끄고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묘해요. 우선은 돈 아까워요. 첫 번째로는 돈이 아깝습니다. 보스답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피커 출력이 이거만큼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그 샤오미 요만한 사이즈 스피커 아시죠? 사진 하나 띄울 수 있으면 띄우겠습니다. 고 스피커 정도의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샤오미 스피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를 내 머리 뒤통수에다 놔둬놨다, 또는 턱 앞에다가 이렇게 놔둬놨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듣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의 출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한 공간감을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제가 목을 착용하겠죠.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가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피커도 레프트 라이트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공간이 좁잖아요. 제 귀는 여기에 있는데 스피커는 여기 있으니까 스테레오로 들리지만 그래도 뭔가 좀뭐 그냥 스피커 들리는 느낌 요런 정도가 다인데 이 친구는 요 바로 위에 제 귀가 있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레오에 대한 공간감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소리의 질은 그냥 샤오미 그 2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 스피커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보스만의 그 베이스의 강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여기 우퍼통이 있어서 뭔가 좀 울려줄 것 같은데 울려요. 진짜 이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울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울리지만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서 북을 찾는데 꽹과리 소리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140불, 144불인가에 올려낸 이유가 있겠어요. 미국에는 한국하고 틀리게 반품에 대한 게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이거 미국 사람들 써보고 보스 믿고 샀다 이거 산 사람들 아마 굉장히 많은 비율이 반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우선 케이스 다시 집어넣고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케이스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금방 이건 또 금방 삭을 것 같아.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져요. 지금 이 친구가 무게는 생각보다 좀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목은 하나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통 이렇게 목에 매달고 있는 게 아니고 어깨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을 다 어깨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라서. 목은 안 아픕니다. 이게 어깨에 걸치여서 아플 만큼 무거운 물건도 아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 가죽을 케이스를 씌우고 착용을 해보면 착용감은 정말 좋은데 편안해요. 그리고 음질은 진짜 애매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통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냥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음질은 안 좋아요. 근데 스테레오가 너무 완벽해. 그런데 외부 소리는 들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외부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스피커 소리는 내 혼자만 좀더 화려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이 좋겠지만 그런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이거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유저라면 굳이 필요 없는 스피커일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산 제품 중에 가장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스가 실망스럽습니다. 추후에 겨울에 제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된 노이즈 캔슬링, 지금 소니는 벌써 출시를 했는데 소니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같이 기술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 구매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써 저한테 실망을 한번 주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싸도 안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